오늘은 충북 단양에 있는 월악산 제비봉에 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좀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또 철계단입니다. 제비봉은 시작부터 정상까지 꾸준하게 좀 오른 구간이 있습니다. 아, 계단마저 올라오다가요 더 뒤돌아 봤더니 이런 절경이 나타납니다. 계단의 연속인데요. 아주 뒤돌아 봤는데요, 왼편은 구단봉이고요, 저 가운데는 둥지봉, 가운데 멀리에는 망독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계단들입니다. 전망대 쓸 때마다요 밖으로는 옮기질 못하겠네. 이거 와, 소나무들이 완전히 정원수네. 가운데 남는 구간 계단을 올라서요 왼쪽 멀미에 머리만 보여주는 제비봉으로 저희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여기로 오셨네요. 이곳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제한이 있겠는데요. 암릉 멋진 거 보십시오. 그 옆에는 소나무 더 멋지고요. 누가 안 봐도 인증샷은 꼭 하셔야 되겠죠. 비가 올 때 오면 상당히 좀 미끄럽겠네요. 소나무들이요 완전 분재화 됐습니다. 분재. 제비봉 오르는 방법은요, 계단은 상당히 좀 힘들지만, 힘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모든 피가 싹 사라집니다. 이거 제비봉은요 올라갈 때도 멋있지만 내려올 때 절경이 기가 막힌 데입니다. 자, 힘들 때는 한시 뒤돌아보셔요. 이런 멋진 절경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 올라온 줄 알았더니 계단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km 지점을 남겨놓고는요 이제 조망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멋진 조망들 보고 올라오니까요, 감탄사 연발입니다. 진짜 그곳 오시면요 소나무
기도 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제비봉입니다. 제비봉은 당해 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구단봉 방면에서 이 산을 바라보면 충조적으로 부채살처럼 드리워진 바위 능선이 마치 제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처럼 올려다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